현재 일본에서 연일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가 커진 가운데 이번엔 초대형 화재로 인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뉴스를 시청하던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자위대 최대 군사시설인 오이타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많은 전문가들조차 피해 규모가 예상이 안 된다며 이번 대형 사고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를 전하던 아나운서의 보도에 따르면 7시 10분쯤 오이타현 유오시 육군 자위대 주둔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이윽고 육군 자위대의 군사시설 내부에 대형 화재로 번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이타현 소방대가 즉각 화재를 진압했지만 4시간의 사투 끝에 진화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소방대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일본 자위대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오와타현 소방대에 따르면 건물 3개와 차량 1대가 불타고 있었고 추가로 차량과 내부시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차 20대와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섰음에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길 때문에 진화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특히 육군 자위대 군사시설 내부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를 신고한 목격자에 따르면 자위대 근처를 지나가는 도중 폭발음과 동시에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이에 오이타현 마을 주민들이 불에 타고 있는 군사시설을 찍었는데 자위대 군 관계자가 촬영을 멈추라고 제지를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언론에 알리면 안 되는 곳에서 화재가 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특히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위대 병사들은 불길을 막기보단 언론에 들킬까 겁에 질려 있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의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일본 방위상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했지만 내부에 어떤 것이 불에 탔는지는 아직도 회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곳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시설이며 누전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화재 원인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둔지 내의 외부인이 침범해 일본 자위대 군사시설을 소실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이 자랑하던 자위대가 다른 곳도 아닌 육군 최고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일본 자위대의 위상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일본인들은 미국보다 강력한 자위대를 일본은 보유하고 있다며 굉장한 자부심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일본 정부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 알 수 없는 화재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거지. 더욱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자위대에서 대형 화재로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지고야 말았다. 아무리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다곤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재해 때문에 답도 없는 상황이다. 외부인이 침범해 일본 자위대 군사시설을 폭파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인들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자위대 방위비를 올릴 것이라는 소식에 불을 지른 것일지도 모른다. 경찰대는 하루빨리 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군사시설이 불에 타버리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것은 세계 최고 구급대의 위상이 단번에 추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당장 일본 정부는 크고 튼튼한 한국산 소방차를 구입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이타현 육군 자위대는 보안도 철저하며 일본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불씨 하나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것인가? 과거 80년대 세계 최고 일본이라곤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에 놓인 모습이다. 자위대 시설이 불타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50건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자위대는 무엇을 한 것인가? 정부가 자위대에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얼만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아비규환인 모습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인 용병을 구입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한국과 우리 일본 자위대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자위대는 모병제인 한국과 달리 엄격한 시험을 거친 엘리트 출신들만 차출하고 있다. 아무리 군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군은 우리 자위대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구급차는 일본보다 견고하고 물 2,800리터를 실어도 끄떡 없다고 들었다. 우리 일본이 화재로 힘들어할 때 우방국인 한국이 소방차 수십 대를 기부해줬으면 한다.
이러다 일본 전역에서 불을 끄지 못해 일본은 정말 망조의 길을 걸을 것이다. 아니면 일본 전투기와 한국 구급차를 맞교환하는 것이 어쩌면 나을지도 모른다. 최근 자위대 전투기에 결함이 생겨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게 전투기를 선물하는 척하면서 고장난 전투기를 구급차와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자위대 때문에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올해 수많은 자위대 사고로 인해 전 세계 나라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비교하는 외국인들을 보고 있다면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자위대만의 실수가 아니라 일본 구급대의 늦장 대응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 잇따른 자연재해와 인재사고로 왜 일본만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오히려 과거의 잘못은 한국이 일본보다 많은 악행을 보였는데 한국인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인가? 자위대 군사시설 밑에 한국이 심어놓은 폭발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위대에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속히 폭발물을 조사해서 한국산 제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한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자위대의 레이더는 일본이 자랑하는 방위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 침입했다면 발각됐을 것이다. 내 생각엔 자위대가 비밀리에 실험을 하다 폭발물이 터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여론을 돌리기 위해 한국인들이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게 아닐까?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그때도 한국 사람들이 자위대에 폭탄을 투하한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번에도 화재로 자위대 건물이 폭파되었으니 한국인들의 소행이 100%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을 붙잡아서 한국 정부에게 돈을 요구해야만 한다. 얼마나 무식하면 화재 사고에도 한국이 잘못했다며 한국 탓을 하는 것인가? 우리 일본인들은 위험한 상황이 연일 발생하면 한국 탓이라며 우기고 있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러한 댓글을 읽는다면 역시 민도 높은 일본이라며 조롱할 것이 틀림없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국방력이 강한 자위대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에는 분명 하늘이 내린 저주가 틀림없다. 우리는 주변국들에게 나쁜 짓을 일삼았지만 아직도 사과조차 없이 무대포로 나오고 있잖아. 이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 일본보다 한국인들이 나쁜 짓을 더 일삼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연재해로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이 신의 아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 일본에게만 재해가 오는 것은 불합리하다. 신이 있다면 당장 한국에게 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